안녕하십니까. 저는 세종병원 심장내과 진료부장을 맡고 있는 박상원입니다. 부정맥이란 심장 박동이 고르지 않거나 매우 빠르거나 또는 너무 느리거나 이런 질환들을 총칭해서 부정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전도가 가장 기본적인 검사고요. 다만 이제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부정맥 질환이 항상 이게 일정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을 하면서 그런 부정맥 질환을 진단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고요. 따라서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24시간 정도 활동 심전도를 측정을 한다든가 어려운 경우에는 부정맥 측정하는 심전도를 신체 내에 삽입을 해서 약 3년 정도 가지고 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이제 부정맥이 강력하게 의심이 되는데 심전도로 진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기생리학 검사와 같이 부정맥을 유발시켜서 부정맥을 찾아내는 그런 것들도 시행해 볼 수 있습니다. 빠른 부정맥의 경우에 있어서는 맥이 빨라지는 부정맥은 되게 우선적으로 약물치료를 고려할 수 있고요. 심장 내에 부정맥이 생기는 부위를 찾아서 그 부위를 어떻게 보면 이제 전극돌자 절제술을 통해서 지져서 없애는 그런 방법들을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이식형 제세동기를 몸안에 삽입하여서 그런 기계를 통해서 심장 박동을 모니터하고 있다가 그런 심장 마비에 이르는 빠른 부정맥이 초래됐을 때 전기 충격을 줘서 빠르게 회복시켜 큰 합병증 없이 회복시킨 걸 도와주는 방법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느린 부정맥의 경우에 있어서는 약물치료가 어렵습니다. 인공심박동기와 같은 기계를 몸 안에 삽입을 시켜서 그 기계를 통하여 심박을 유지시키게 하는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부정맥 진단은 사실 어려운 면도 있기 때문에 본인의 증상에 따라서 검사 방법을 정해야 되고 또 그 검사 방법을 적절한 검사 방법을 통해서 진단이 됐을 때 또 다양한 치료 방법이 있기 때문에 어떤 치료 방법을 택할지에 대해서는 전문 병원 또는 전문의와를 만나셔서 상의를 하시고 본인한테 가장 적합한 치료를 선택하여 시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